우리의 주식인 쌀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손길이 충북에서 전해졌습니다.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희망과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복지TV 충북방송에서 진행됐습니다.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충북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습니다.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 가정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복지TV 충북방송은 사단법인 충북지체장애인협회 각지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각지회 및 충북 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 가정에 백미 200포대를 전달했습니다. 복지TV 충북방송 박기범 대표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문화를 조성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복지TV 충북방송은 매년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금 및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.